오늘장 공략 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 그리고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 두 분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지난주 공략주 수익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 공략주는 펜오션이었는데요. 한 주간 소폭의 등락 보이면서 1%대 수익률 기록하고 있고 현재는 매수가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볼까요? 네, 펜오션의 경우는 워낙에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닥권 종목을 좀 원하신다면 충분히 매력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나 벌크 사업 자체가 호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또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뭔가 이제 그 해운 사업 쪽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업황 개선에 따른 좀 기대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펜오션의 경우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 손절 라인의 경우는 그동안의 지지 라인을 다잡았던 이제 5,200원으로 좀 제시해드리면서 우리가 좀 바닥권에서 움직여지는지 여부를 살펴보자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전망 다시 한번 유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종목은 김시은 연구원님의 엠시넥스입니다. 제시 주신 이후에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서 매수 체결되지 않았는데요. 전략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주가가 우상향하고 있고 내년 국내 카메라 모듈 시장 회복하면서 관련주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에도 충분히 담아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생각을 해보셔야 될 점은 뭐 정배열을 만들면서 올라가고 있고 급등위에 물량 소화하면서 다지면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를 하신다면 21선 이탈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에 대한 전략 다시 한번 점검해 봤고요. 이어서 이번 주 공략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김진경 본부장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오늘 종목 DY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압기기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사업 부분을 별도 회사로 분할을 하고 있는데 특히나 자회사로는 DY 이노베이터, DY 오토, DY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렇게 좀 자회사들을 통해서 또 성장세가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주목이 되고 있는 자회사가 바로 DY 오토인데요. DY 오토의 경우는 지금 100%를 보유하면서 이 자동차 관련주로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모터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 글로벌 기업에 납품하면서 중국, 인도, 멕시코 정도의 이제 8개의 생산 공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에서는 더욱더 진출이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DY 오토의 경우는 자율주의 핵심으로 꼽히는 이 센서 클리닝 시스템 관련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센서 클리닝 시스템이 이 자율주행 차량에 탑재가 되면서 특히나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의 핵심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이 자율주행 전기차를 2025년에 출시한다는 목표로 또 나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식에 주목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차 그룹에서도 2023년도에 양산을 한 무인 택시에 센서 클리닝 시스템 적용 소식에 주목을 받게 됐었는데요. 요즘 이렇게 자동차 산업이 계속적으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차 역시도 앞으로 떠오르고 있는 또 하나 이제 자동차 산업군이기 때문에 이 DY 역시도 이 자회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DY 일봉을 보시면은 점진적으로 이제 유자형으로 완만한 패턴 흐름은 좀 그려져 나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이평선을 좀 급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추가적인 우상향 흐름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월봉에서는 지금 워낙 바닥권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나 이미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잡는다기보다도 워낙 가격대가 좀 매력적인 종목 그리고 그동안에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이 최근에 반등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DY의 경우는 월봉 흐름 봤을 때는 계속적으로 이 바닥을 다지고 저점을 높여 나가면서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종목 DY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의 경우는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가 가능하고 손절가의 경우는 6,100원, 목표가 7,5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김시은 연구원님은 오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는 내년에 바라볼 종목으로 반도체 종목 테스트 가져와 봤습니다. 반도체 소자 생산에 필요한 전공정 장비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반도체 방막이라든지 등착 장비 관련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실적 대비 저평가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영업이익이나 순이익에서 누적 100%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주요 고객사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향 수주가 증가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SK하이닉스 신규 투자가 진행되면서 내년 SK하이닉스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가 가스 장비 파운드리 진출을 하고 신규 막대 공급 이슈가 있어서 수급이 붙을 수 있고요. 내년 1분기 이후에 신규 장비가 입고를 하게 됐을 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삼성전자 평택 3공장 투자가 가속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추가적인 실적 상향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 주가가 아직 바닥권에 있습니다. 반도체 여파이 돌아오고 대세적인 시세가 분출됐을 때 주가가 이제 접근하기 편한 종목군의 시세가 분출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급하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좀 편안하게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이 종목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9,000에서 29,700원의 라인인데 현재가로도 굉장히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더 깊게 들어간다면 27,500원까지도 접근이 가능합니다. 실적적으로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늘리면 늘릴수록 모아가시는 전략 취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31,500원이고 바닥권에서 반등 나오고 해당 라인에서 돌파를 하게 된다면 전고점까지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가셔도 좋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진경 본부장님은 자동차 부품주 DY, 자회사들의 수주 모멘텀 강조해 주셨고요. 김시은 연구원님은 반도체 장비주 저평가되었다는 부분 강조해 주셨습니다. 테스, 오늘 드린 분석과 가격 전략들 함께 잘 참고해 보시고요.